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6일입니다. MBC가 이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면서 한국인들을 향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던 그 버릇을 국제 무대에서 그대로 했다가 이제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 망신입니다. 왜냐하면 이자들이 공영방송이라고 사칭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뭡니까? MBC가 공영방송 한 적이 있습니까? 잠시 있기는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고영주 이사장이 있었을 때가 잠시 했습니다. 잠시.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던 이 MBC를 다시 선동방송으로 돌려가지고 2008년의 광우병 난동 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잡은 이후에 이 방송은 국민과 국가와 국익을 훼손하는 방송으로 공동체의 흉기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흉기입니다. 이런 방송이 이번 그대로 버릇을 고치지 않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아마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참화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선동을. 이번에 이 도쿄올림픽 입장식 중계방송의 대실수는 차라리 잘된 겁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방송은 이대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해체가 답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실수를 하면은 지금 관련자들 즉각 다 사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사표도 마음대로 못낼 겁니다. 진영 논리, 자신들이 하는 역할이 주구 역할. 문재인 세력이 적이라고 지정하는, 적폐라고 지정하는 자를 물고 뜯는 세파들 중에서도 아주 저질 세파들 역할을 하는 이 MBC에 대해서 CNN이 아주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방송국이 대실수를 했다. 변명이 불가한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다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그 요지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CNN의 보도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러 나라에 대한 이해심을 증진시킬 좋은 기회를 이 MBC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대실수를 했다. failed spectacularly. 실수를 해도 크게 실수를 했다. 어마어마하게 실수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공격적인 스테레오타이프의 목록을 열거를 했다. 어떤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목록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서 험담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라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IT가 그 어려운 나라에서 IT에서 입장을 하면은 축하를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암살 정국, 대통령이 암살되어 가지고 정국이 혼미하다. 시리아가 들어올 때는 10년 동안 내전. 그런데 자원은 많은데 내전으로 지금 어쩌고저쩌고. 마샬 군도가 들어왔을 때는 미국의 핵실험장으로 사용되었다 하는 악담. 이게 반미적 코드가 없으면 이런 말을 고를 수가 없죠. 더구나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가 반란군을 지원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1980년대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갖다 붙이고 이탈리아가 그걸 이탈리아는 피자, 노르웨이는 연어 필렛, 루마니아는 드라큘라,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CNN이 보도입니다. 한국의 비판자들이 그러면은 한국 팀이 들어올 때 다른 나라가 세월로 사고 를 보여주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비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와 이 CNN과 겹치는 기사거리가 요새 하나 있죠. 청와대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는 뉴스입니다. 위원으로 추천해요. 이 사람 언론계에서 영원히 매장해야 할 사람입니다. MBC, KBS가 합작을 해서 2008년에 광우병 난동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 주범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저널리즘의 정도, 원칙이라도 아는 사람입니까? 이게 바로 3월 9일, 내년 3월 9일을 부정선거로 치르겠다. 2017년 여론조작에, 지금 여론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작. 그리고 검찰, 경찰을 동원한 수사 방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동원한 부정선거. 그 중에서 제일 확실한 게 여론조작을 이번에도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다. 방송이나 친여 언론을 통해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KBS 도쿄 특파원을 지낸 전역 전 의원이 날카롭습니다.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흉기 방송이 된 MBC. MBC가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켰습니다. 올림픽 정신을 유린한 것은 물론이고 절대 해서는 안될 짓을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지상파에서 한 것입니다. MBC 사장이 말했죠. 우리도 공영방송이니 시청료 달라고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체르노빌의 악몽을,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루마니아는 드라큘라로, 국익이 아니라 국손방송입니다. 손해 손자. 나라에 손해를 끼친다는 국손방송입니다. 오죽하면 방송 도중에 사과까지 했겠습니까? 그 이유로 든 것이 중간에 게이트키핑, 즉 금수가 안 되었으라고 했습니다. 금수가 안 되었으라고. 그 이유가 맞습니다. 지금 MBC는 특정 진영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나팔수 방송입니다. 눈에 거슬리는 진짜 방송인들은 여의도 사옥 한동까지 탈탈 털어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위도 아래도 없는 콤레드 방송이 됐죠. 콤레드는 동무죠, 동무. 영문으로 다시 사과문을 올린 MBC. 당연히 방송 내용을 그러고 수정하고 불가를 하는 자체 내 금수가 완전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불량품이 하자가 있어도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위아래 없이 그냥 진영 논리로 똘똘 뭉쳤습니다. 선배가 혹시라도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은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사내 린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MBC뿐만 아닙니다. 여의도 또 다른 흉기 방송이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시청률을 올리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평생을 KBS에 바친 원로 방송인들이 KBS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 MBC가 희망이 없는 흉기, 아무나 무는 사냥개가 된 것을 적확하게 보여주는 게 최근에 있었던 이 MBC가 선동을 했던 금언유착 사건이 완벽하게 무죄가 되어버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그렇게 해도 사과하지 않고 거짓말로 넘어가는 그 버릇이 국제 무대에서 그 버릇을 한번 시험해 보니까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사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과까지 한 다음에 고쳐질 거냐? 고쳐지지 않겠죠. 문재인이가 원하는 방식인데, 이게 바로 문재인이란 MBC의 하는 행동, 이게 문재인식, 아니, 문재인이란 인격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남의 약점을 파고드는, 남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런 수법이 뭐냐? 그것은 김일성이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